CGV 소품, 그 다음에 판타스틱 큐브, 그 다음에 어울마다, 그리고 행사 등의 이벤트는 부천 아트벙커 B39에서 하게 되었고요. 온라인 상영은 웨이브를 통해가지고, 18일까지 3일 더 연장해서 개최하는 그런 전체적인 온 오프라인의 상영 동선을 갖춰놨습니다. 올해는 더욱더 치밀하고 완찬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웠습니다.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내용도 같이하고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올해 앞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천이 이제 25회 영화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5회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올해 영화제를 할 때 되면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25회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뭐 극복되기가 좀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 아마 오프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영화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회의 영화제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게 많습니다. 얘기를 하는 장을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. 새로운 재현을 부천 영화제에서 하기를 원합니다. 그것이 뭐냐면 100년 동안 저희가 가져왔던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있습니다. 그 정의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재현에 대한 컨퍼런스가 아주 재미있는 컨퍼런스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그 영화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온 장르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제약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부천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? 네. 부천은 바다도 없고 한옥마을 이런 것도 없지만 부천은 유네스코 문화창의 도시입니다. 올해는 뭐 제가 아시아 영화를 담당하다 보니까 비판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개막작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와 나홍진 감독님 제작한 낭종을 비롯해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사심이 있는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그 공간적으로 저희 부천 아트벙커 B39라는 공간은 굉장히 특별한 거기 가서 이렇게 상영과 토크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영감이 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B39를 놓치지 말고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첨단 비주얼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역시 XR 전시는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